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항상 이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익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익어 있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슴푸레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 복음의 가장 주된 말씀이라는 것은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간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여기까지 온 경륜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서 그의 피곤한 마음 그리고 어려웠던 마음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오직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의 삶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신앙을 가지는 세월이 제가 9살 때 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얻으려고 내 친구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이밀고 교회의 그 모든 것들에서 좋은 것만 얻기 위해서 어린 아이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차츰 점점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보단 저는 미쳤다 소리를 저는 어렸을 적부터 들었고 또한 미국 와서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믿으니까 정말로 너는 그때는 앞에가 정말로라는 부사가 붙습니다. 정말로 너는 미쳤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음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스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귀하고 그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 사랑이 귀한 줄 알지만은 우리는 그 어머니에게 많은 투정을 부리고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내가 세상을 점점 더 가까이 깊게 살아갈수록 어머니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게 느끼게 되듯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사랑이 온전한 것이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우리를 기르신 그 희생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값을 지불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올 수가 없다.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살 때에 육신적인 부분에 의해서 육신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고 육신적으로 채워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잠시만 계십시오. 내가 이 일을 먼저 하고 나서 예수님 다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 많은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금식도 그렇게 자주 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먼저 남편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우리 아들들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겠어.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를 주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자히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우리 아들이 목사로 취임해서 뉴욕의 동상교회에서 시모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인데 내 가족이라고 해서 더 봐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선 요 돈 좀 벌어놓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왜냐하면은 개척교회는 목사님 샐러리 없습니다. 아무런 그 돈을 교회에서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비를 어디서 얻습니까? 제가 벌어야 해요. 나가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얻어야 되겠지만 물론 목사님은 목회도 하시면서 세상 일을 겸하여 해야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일을 해야 했겠지만은 그래도 아내된 자로서 생활에 담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 감사하지만 나는 이것만 해놓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완전히 내가 선교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계속 5년 지나고 6년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그 일에 빠져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도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도 줍니다. 제게 암이라는 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을 판정을 받았는데 14년 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니까는 암을 주셨어요. 그때도 17년 전에. 그러면 그 암에 대해서 주님 저를 부르시려면 데려가십시오. 뭐 이만큼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됐고 나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랬는데 수술이 난소암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럼 주님이 원해 주시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는 키모테라피 안 받고 수술 딱 받고 그 다음에는 암이 사라졌어요. 암이 사라지는 거 보고 아 내가 건강한 모습을 스스로 깨달을 때에 나는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님 앞에 약속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더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암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알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기다내 어디까지 놔두면은 자, 곧 비풀린 망아지처럼 어디까지 세상을 휘젓고 갈 것 같으니까 저를 암이라는 고삐를 딱 긁어서 끌고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정말로 너무 키모테라피를 5번 받을 때까지 피수혈을 2번 하기까지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배신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만큼 찼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질 때는 사람들은 저한테 말하면 그렇게 많이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철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야? 하나님 어디 가셨어? 저한테 그렇게 되물어요. 그렇게 되물었을 때 제 가슴이 찔립니다. 너무너무 찔립니다. 그렇게 많이 금식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이야. 저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한 사람이야. 그것도 교회에서. 1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철야하면서 기도했는데 필라델피아는 김정은 그러면은 기도대장, 기도용사라고 소문이 날 만큼 기도를 목사님 세계에서도 파다하고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으로 있어서 지금 키모 받고 있다라는 것을 순식간에 교회에 다 퍼지니까 제게 하는 그들의 얘기가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금식, 그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던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나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3일 동안 아낌없이 회개기도 하고 주님 이 병이 나오면은 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 한 사람을 붙들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한 사람과의 어떤 나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1대1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그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님 빠지면은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욕이라는 게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마음 가운데 영혼의 세계가 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설교의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빠지고 나면은 세상의 종교는 많습니다. 그 종교 가운데서 예수님이 안 계신 종교는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남에게 구제 사업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 빠진 선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왔다가 인생 그 어느 순간에 그 시점에 가면 우리는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께로 불리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씀하실 때는 결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그때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갈려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아름답고 행복한 집이지만 지옥은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하는 엄청난 고통의 그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너는 봤어? 하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봉사, 자선 이런 거 많이 해도 예수님이 빠진 봉사는 아무리 해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실 때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시험이 다가오지만은 그 시험이 한순간적인 시험이 되지 끝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한마디만 부르면 예수님 하고 기도할 수가 없으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몸이 아플 때에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 그 한마디에 부름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키모테라피 받으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주님을 놓치지 주님께 놓치지 않지만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그때 진심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건 지나가다가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저거 목걸이에도 있고 우리의 마음 중에 상중에서 십자가는 뭐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라고 그런 근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오고는 모든 죄를 영혼으로부터 이겨져 있는 죄악이 십자가로 죄를 우리에게 그 우리를 사 피값으로 사해 주시는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 99명의 회개할 자 없는 그 사람보다도 그를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걸 죽어도 그 영혼을 기뻐해서 천국에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준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얼마나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막아내기 위해서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즉각 천국이 열린 이 땅에서도 평안과 천국이 열려 우리가 생명을 다했을 때 안심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헛것이면 죽으면 영원한 지옥 속에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일을 그거는 잠시 우리는 육신은 100년 오래 살면 100년 더 오래 살면 120년입니다만은 대체로 100년이라고 잡수시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안 죽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여기서
죽는다고 우리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이든 뭐 50년이든 70년이든 하나님의 끝을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오라고 하실 때는 그 생명을 거둘 때에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데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 나는 지옥을 보고 왔고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수전이 나옵니다. 제게 어떻게 해서 천국을 봐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은 여기에 못 조그마한 못 이렇게 하나 박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이렇게 잡아 이끄시는데 그 손목에는 여기에 못을 못이 박았는데 이만한 못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만한 못. 우리는 캐드리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여기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은 것을 보지요. 예수님은 우리 내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나를 이끌어서 그 예수님은 그 너무나 밝고 너무나 표현할 길이 없는 브라이트 광채가 나는 그 흰 옷을 입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목에 못 자국을 보고 못자국도 이만한 못자국을 보고 저는 울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정스럽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십시다. 그분은 자기의 그것을 버리고 읽어보십시다.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 내가 하나님의 대우를 받을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리고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피를 흘리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남은 우리의 삶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슴속에 믿지 아니하면은 그때 어떡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줬을 때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완전한 헛것입니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려운 일 닥치든지 나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영혼을 주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누구를 통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께서 그를 손을 잡고 이끌어낼 것이지만은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존중해야 되고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질 때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당하게 우리 앞에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예수님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진리요 참된 예수님 자체는 참된 이치 참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그리고 생명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명심하시고 어려운 일 생기거든 여러분 다른 거 나 아시지요? 주님 예수님 그 말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 내 모든 것을 평강을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 제임스 조 집사님 계시지만 그분이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들도 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아니했지만 지금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근세,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가 거기까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미친년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예수님만큼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암 중에서도 그 암 투병을 하면서도 예수님 저는 이 일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 그 팔 잡고 무자국 난 그 팔 잡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아니고 내 생명을 더욱 남겨주신다면 남은 여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생애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지금 제게는요 MRI 찍거나 CT 촬영 다 해도 종양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완쾌되었어요. 나는 그것을 종양이 있다마는 게 여기도 있고 예, 난소에도 있고 있었는데 입도 이렇게 비뚤어졌어요. 이 종양이 이만큼 그 이 뒤에 종양이 이만한 게 나서 입도 비뚤어지고 몸도 이렇게 됐을 때에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예수님만 붙들면은 나는 된다. 이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내 입 비뚤어졌다고 예수님 나 갈지 안 할지 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붙들고 가는 데 있었어. 예수님이 나를 잡으시면 나는 완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웃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그런 게야. 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지 다섯 달란트를 주셨든지 주신 것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배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에 한 달란트 받았다고 화내고 집어던지지 마세요. 그 한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돈 내는 거는 쉽지요.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내려면 어렵지요. 그런데 그만큼 재주를 많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분 많이 봅니다.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 재주 많고 잘생기고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학식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남에게 이만큼도 뒤치지 못하는 건 다섯 달란트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내가 시험에 들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다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당장 내일 내놔라 주님은 안 그러시면 너 생애 동안에 그거를 다 이루어서 누구한테 내가 너를 부를 때에 그 준 그것을 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직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